자네들 여기서 뭘 하는 겐가? 포은 선생께서 여길 어찌 이상한 서찰을 받아 오게 되었나면 사형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일대 지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삼봉! 호정이 내게 자네가 창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군. 난 믿지 않았어. 자네가 고려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말도 했지만 난 믿지 않았어. 근데 전! 사형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고려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형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자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유자라는 자가 어찌 노노맹자를 태울 수가 있어? 하나도 맞지 않는 서책입니다. 공자와 맹자의 말씀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현명하시던 전하께서 고려를 지킨 영웅인 삼원소를 역적으로 몰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간악한 김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전하께서 권력을 지키려고 벌이신 일이고 결국 이런 게 정치라는 것이지요. 정치와 정의는 하나라는 공맹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서책은 무역지물이라고요! 내 이름! 서책은 잘못이 없다. 잘 봐서 그러지. 서책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들이다. 주자하게 불교하다는 것이 무엇이든 인간의 구원은 속세를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속세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쟁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노력하고 정진하여 스스로 완성시키라 했어. 근데 너는 세상에 대해 어떤 노력과 정진을 하였기에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냐? 정진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요? 진정으로 되는 거냐고요? 된다. 되고 말고. 진정 노력하면 이 서책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된다. 만들자. 우리가 만들면 될 것이야. 난 사형의 말을 믿었고 오직 이 나라를 그 서책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또 하고 또 생각하고 또!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고 말하십시오. 다 젊은 시절 사형과 토론하고 고민했던 그것들입니다. 우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 권세가라는 이유로 12살짜리 아이가 정오품의 관리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나라입니다. 해설, 모든 관리를 과거를 통해서만 뽑는다. 예, 그래야만 한 가문이 능력에 관계없이 내리 조정의 중책을 맡는 폐단을 막을 수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아질 테고 그들을 관리로 쓴다면 자질도 높아질 테고. 예, 그래야만 왕과 재상 그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개혁의 방안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가? 예, 그건
보십시오. 모두 사형과 재해가 젊은 시절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보자던 나라입니다. 아닙니까? 자네 진정 엄청난 것을 마련해 두었구만. 참으로 대단하이. 사형 고맙습니다. 고려의 틀 안에서 하세. 자네가, 아니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 나라를 고려의 틀 안에서 이뤄내잔 말일세. 왜요? 아니 그게 됩니까? 고려는 귀족 사회이고 불교의 나라입니다. 헌데 저희가 하려는 건 귀족을 해체하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개혁할 수도 없어요. 헌데 왜 고려해야만 합니까? 그럼 유교적 이상 국가를 만들자고 하면서 유교적 이상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반역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반역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역일세 사직을 바꾸는 것이 어찌 반역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유교적 이상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야. 시작의 지점에는 언제나 모순이 있는 겁니다. 하면 나는 자네와 함께 할 수 없네. 제가 만들려는 이 나라에 사형이 필요합니다. 아니, 제가 사형이 필요합니다. 하면 내 말을 따르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형을 설득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건 나 또한 마찬가지일세. 나 또한 자네를 설득할 것이야. 장군,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삼봉에게 다 들었다고 하니 분명 할 말이 있을 것이 아니오. 장군은 지난 수십 년간 일신의 안위에 연연하지 않은 채 고려를 몇 번이나 구한 영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려를 뒤집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 장군은 잔탈자가 될 것입니다. 나도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오. 근데 그동안 어찌 되었어? 내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다니는 동안에 도당에 앉은 권문 세력들은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고 사대부들은 사대부들대로 그들의 힘에 눌려 말만 많았지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었어. 아니요. 맞습니다. 힘을 키울 생각도 힘을 키울 방법도 없었어. 근데 오로지 삼목만이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내게 백성을 위한 미래를 줄 테니 나에겐 힘을 달라고 했어. 삼봉은 절실했었어.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예, 인정합니다. 오늘 삼봉이 구성한 많은 제도들을 보며 삼봉이 그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부끄러웠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장군, 삼봉을 반역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잔탈자는 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이 개혁으로 고려를 다시 일으킨다면 장군은 고려를 구한 만고의 영웅으로 청사에 빛날 것입니다. 삼봉은 포운 선생이 새로이 만들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인사라고 했어. 우리 함께합시다. 포운 장군! 선생! 설마 전하께 구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제가 말씀 좀 올려도 되겠는지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개혁엔 다 동의하시면서 왜 사직은 못 바꾼다는 겁니까? 그것은 불충이고 반역이 아니더냐. 어디에 대한 불충이고 어디에 대한 반역입니까? 백성입니까? 사직입니까? 맹자께서는 분명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포은 선생께서는 아니십니까?
내 너의 성균관 스승으로서 이야기하며 다시는 백성을 그런 식으로 팔지 말거라. 사직을 지키면서 개혁을 한다고 해서 백성을 지키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또한 지금 너의 마음속에 백성이 있어서 백성을 입에 담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너의 가문의 권력과 영달을 위해 그저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인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피도록 하거라. 선생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불충과 반역이라 아니 된다는 선생의 말씀은 오직 사직에 대한 충성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후세에 남길 선생의 이름 때문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적어도 역사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 소생의 짧은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역사는 그저 후대의 백성들이 뭐라고 떠드느냐에 달린 문제일 뿐이죠. 머무라. 제 마음속에 진정 백성이 있느냐 하시었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제 마음엔 어떤 순간에도 역사라는 이름의 실체도 없는 후대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땅에 함께 발붙이고 숨쉬고 이악 물고 살아가는 현세의 백성들을 마음 깊이 새길 것입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스승. 자네는 아는가? 자네가 나의 괴로움을 반의 반만이라도 아는가 말이네. 나 또한 일생을 꿈에 그리던 계획이네. 그러다 내가, 나 포은 정몽주가 그걸 눈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어. 이런 내 심정을 자네는 아는가 말이네.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이건 반역이야. 헌데 왜 발구하지 않습니까? 순군부에 가서, 아니 대비마마와 저 권문세족들과 이색스승님께 가셔서 알고 계시는 걸 다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못하네. 난 결코 그리하지 못하네. 만약 내가 그리한다면, 그래서 자네와 자네 사람들이 축출된다면 이 나라는 몇백 년 만에 찾아온 개혁과 갱생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다시 지옥으로 빠져들게 될 텐데. 아니 사형, 함께 가십시다. 왜 굳이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가? 내가 알면서 동조하지 않아 불안해서 그러는 것인가? 하면 내가 발구하기 전에 동화하면 될 것 아닌가? 저 또한 못합니다. 사형을 잃으면 우리 계획은 뿌리채 흔들립니다. 시작부터 엉망인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형, 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형을 설득해낼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사형과 토론하고 쟁명할 것입니다. 허나 이 토지개혁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약조해 줄 수 있겠나? 만일 내가 결국 자네에게 설득되지 않는다면 이 고려의 사직을 바꾸는 일 따윈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 약조해 줄 수 있겠나? 모든 권력은 세습되지 않는
예, 또한 다른 사대부들에 의해 견제되고 검증된 그런 재상에게 집중시키고 왕은 오로지 재상에 대한 인사권만을 갖는다, 그 말인가? 예, 하여 전 우리가 만들 나라의 재상은 사형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왕이 될 이성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재상인 사형이 결정해야 한다 믿습니다. 헌데 지금의 고려 왕이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왕 개인이 받아들인다 해도 관습이란 제도보다 무섭지. 몇백 년을 내려온 왕권의 관성이 그리 쉬 무너지지는 않겠지. 이성계 장군은 고려 왕들과는 달리 이를 받아들이실 뿐입니다. 수치심을 알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백성을 아끼시는 것이 그 어느 유자보다도 유자적이니까요. 그래, 그럴 뿐이지. 사형, 어차피 나라란 창업을 하고 나면 수성기가 있고 중흥기를 거쳐 난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미 고려의 제도는 그 폐단이 백성을 죽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도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난해 시기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고 백성들은 새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학에서 말하는 천명이 아니면 무엇이 천명이란 말입니까? 사형, 제발 이 새로운 나라의 첫 재상 총재가 되어주십시오. 사형, 제발, 제발 이 부족한 사제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처음부터 본사형이 재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이 제도를 구체화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형, 제발 제발 저의 뜻을 받아주세요. 삼범, 내게 왜 이러는 것인가? 대체 내게 왜? 응당 자네가 해야 할 일이고 자네가 짊어지면 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모략과 술수를 부렸습니다. 유자로서 흠이 너무 많습니다. 해서 자네가 짜놓은 완벽한 사대부의 나라에 흠결 없는 마지막 돌이 되어라. 달콤한 해 그려. 이 새로운 나라의 첫 재상 총재가 되어주십시오. 고맙네, 삼봉. 이제 알겠네. 자네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런 완벽한 나라를 그려놓고 어찌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나. 자네는 포기하지 못할 걸세. 하나 나는 그 새로운 나라의 첫 재상이 아니라 이 고려의 마지막 신하가 되겠네. 하늘이 고려를 버리지 않았다면 자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지. 설사 이 나라의 운이 다했다 해도 나는 유자로서 내 나라와 최후를 함께하겠네. 내가 죽기 전에는 고려는 끝나지 않을 것이야. 그래, 야심한 밤에 어인일이시오. 토지개혁에 대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포헌까지 어찌 이러시오? 수백 년간 내려온 조정의 법을 무너뜨린다면
그 어찌 고려를 할 수 있겠소? 하오나 전하, 토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전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땅을 가진 백성이 없는데 어찌 세금을 걷겠습니까? 이미 국고가 바닥입니다. 이 상태라면 저들로부터 이 고려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라 하면 이성계 장군과 삼봉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오. 이성계 장군이 아니라 삼봉입니다. 이성계를 적으로 삼으시면 현재로서는 이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압도적인 군권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면 그 둘을 갈라놓겠다는 것이오.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 둘을 갈라놓고 삼봉을 치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토지개혁을 윤호하시어 민심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저들은 분명히 이색대감을 탄핵하려 들 것이오. 예, 그러겠지요. 그리 될 것입니다. 아니, 그리 하셔야 하옵니다. 본! 제가 지금 저들과 뜻을 달리한다면 저 또한 앞날을 헤아리기 어렵사옵니다. 하여 저는 이번에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볼 것이옵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포옹께서 그리 해주시겠소? 예, 토지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미력 하나마 소생의 힘을 보태겠사옵니다. 하나, 이제 이색대감을 탄핵하지 않는 이상 진전이 어렵다고 하오.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시지요. 진정이시오. 뜻을 같이 하시겠소? 고맙소, 포은. 사형. 사형,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러는가? 아직 완전히 자네 뜻대로 따르기로 한 건 아니네. 예, 충분히.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생각할수록 자네의 구상들이 정말 엄청나더군. 같은 유자로서 열패감마저 느낄 지경일세. 왜 이러십니까, 사형? 전하, 답은 좀 기다려주시게.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자. 미안하네, 삼봉.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 난 세상을 속이고 자네를 속여야겠네. 자네는 결코 포기하지 못할 테니. 일이 괴로운 것인 줄은 몰랐다. 아니, 아니 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네를 일이 만들었단 말인가? 어떤 놈들이야? 어떤 놈들이 또? 전 괜찮습니다. 이게 유생이 할 짓인가? 이것들을 당장... 그러지 마십시오, 사형. 그래도 사형은 제 편이시질 않습니까? 오늘 문화시중 이성계 대감이 궐석을 한 관계로 제가 주재할 것입니다. 산적해 있는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에 앞서 중요한 일 하나를 먼저 제추들에게 알려드리고 제추들의 뜻에 따라 처결할 것입니다.
좌랑 박찬현은 들어오시오. 올리시게. 정당 문학 정도전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절 탄핵하신다. 제게 무슨 죄가 있는지요? 어떤 죄입니까? 유자로서 스승이신 이색대감을 탄핵한 죄요. 신창을 왕으로 옹립한 죄로 탄핵한 것입니다. 폐가 입진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사용이셨고요. 이제 자네는 도당에서 나가게 될 것이네. 제 죄가 무엇이든 정확하게 논박해드릴 것이오. 좌랑은 어서 상소를 읽으시게. 정당 문학 정도전은 본디 미천한 신분으로. 그래도 사형은 제 편이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지 마시게. 자네가 천출이라니.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마을 어른들께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조모께서 또비 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럴 리가 없어. 그저 풍문일 뿐이지 않은가. 그런 미혹한 노인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그리고 그런 소리는 추후에도 결코 해서는 아니 되네.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 문학 정도전은 본디 미천한 출신으로 벼슬에 올라 당사의 지위를 훔치고 조정과 왕실을 욕보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도전의 외증조모는 본디 단양의 노비로서. 들을 수가 없구나. 내 이놈 어찌 그런 중상간 모략을 한단 말이냐. 내 놈이 그런 허무 맹랑한 간언으로 도당을 어지럽히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오래전 낡고 낡은 다 지나간 옛 풍문을 끌어들여서 대체 무슨 망발이란 말이냐? 증조가 있소이다. 이것은 단양의 우씨 일가의 행장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피시면 진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행장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오. 그것만으로 조정의 중신을 탄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장이라면 그 반대되는 정황을 제시하는 행장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 수시중은 더 이상의 참담한 언사를 삼가시오. 정당문학! 내 묻겠소. 우리 성균관 시절. 성균관 시절. 이와 같은 참담한 사실에 대해 내게 자복한 적이 있소 없소? 자복한 적이 있어 없어? 없으면 없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날 줄라고 말해보시오.
이런 모략을 꾸미셨단 말입니까? 나 또한 정치적 불가피성에 굴복한 또 한 명의 유자가 된 것이지. 굴복하실 것이었으면 저와 함께까지 그러셨습니까? 저와 대업을 함께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아니, 나는 절대 사직을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네. 나는 이제 자네를 죽여 자네를 유자로 다시 살릴 것이야. 자네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개혁하려다 처형당한 충성스런 유자의 표본으로 남게 될 것이야. 그게 유일한 방법일세. 자네는 절대 멈추지 않을 테니. 세상에 어느 누가 그리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을 짜놓고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절 죽이시겠다고요? 자네가 늘 그러지 않았나? 죽을 자리에 죽는 것은 의의가 몸보다 소중함이니. 군자는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라고 말이야. 그럼 실수치 말고 절 꼭 죽이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충성스러운 유자의 표본은 제가 아니라 사형이 될 테니까요. 내가 듣기론 삼봉과 보은은 서로 죽을 때까지 설득한다고 하였어. 네, 그랬습니다. 헌데 어째서 삼봉에게 전출이란 오명을 씌워서 탄핵을 한 것이오? 이미 삼봉은 설득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반역죄를 씌워서 모조리 모가지를 치면 될 것 아니오? 아니, 그렇소? 그리 되면 장군께도 죄를 물어야 할 것인데 제게 장군을 죽일 힘은 없습니다. 삼봉은 죽일 힘이 있단 얘기요. 내가 그리 되도록 놔둘 것 같소. 삼봉이 죽는다고 해서 이 대역사가 그냥 사라지리라 생각한 거요? 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겠소. 삼봉이 죽는 그날이 이 고려가 망하는 날이요. 다시 불러오시오, 삼봉을. 그리는 못합니다. 불러오시오, 삼봉을. 차라리 여기서 제목을 베시지요. 으시라. 삼봉이 죽는 날이 고려가 망하는 날이라 하셨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오나 제가 지금 죽어도 고려는 망합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그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제목을 치시고 가별초를 몰고 만월대로 가서 전화를 끌어내리시고 장군께서 그 옥좌에 앉으시지요. 그리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실 겁니다. 장군께서는 도저히 그리는 못하실 뿐입니다. 세경을 피바다로 만들고 피
위치로 몰던 왕좌에 앉아 나라를 뒤엎을 수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서 더는 가셔서는 아니 되는 길인 겁니다. 지금 많이 멈추시면 앞으로 흘릴 피는 더욱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장군, 부디 고려의 영웅으로 남아주십시오. 더 이상은 기대되지 않겠어. 불러오시오 삼봉을. 그대는 못합니다. 하면 나도 모두 그만두겠어. 장군! 내가 사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군권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그대가 더 잘 알 것이오. 어인 일인가? 날이 밝으면 삼봉 스승님과 저희 인사들을 처형하실 겁니까? 나라를 뒤엎으려 했으니 죄의 값으로 그들의 목숨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도저히 이 나라 포기가 안 되십니까? 내가 나고 자란 나라다. 나와 내 가족과 내 동문들을 길러낸 이 땅을, 이 사직을 등진다면 어찌 유자라 할 수 있겠는가? 사직? 사직이라? 내 놈은 또 백성을 핑계댈 셈이냐? 일전 저에게 백성을 팔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다시 백성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말입니다. 실은 사직이 어찌되든 연연치 않더이다. 하여 그 가엾은 백성이 그 새나라를 원하기라도 한다는 것이냐? 백성들에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보은 선생께서 사직을 지키든 삼봉 스승님께서 건국을 하든 그들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에겐 오직 밥과 사는 기쁨, 이거면 되는 것이지요. 내놈은 또 백성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야. 저 만수산에 칡농클이 저리 얽혀있다 한데 그것을 탓하는 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보은 선생과 삼봉 스승님 두 분이 저리 얽혀 손을 맞잡고 백성들에게 생생지락을 느끼게 해준다면 선생께서 그리 중시하는 역사에 누가 감히 하찮은 붓꽃으로 선생을 욕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백성이라, 생생지락이라, 잘 듣게나 유자는 백성을 쫓는 것이 아니네. 백성을 품고 오직 이끌어야 하는 것이야. 품기 위하여 사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를 향한 유자의 마음을 충이라 부른다네. 그 충을 버리면 마음 안의 백성도 사라지는 것이야.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 마음 변함없으시겠습니까? 선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참으로 하찮은 겁박이로다. 이보게, 이성계 장군과 삼봉, 자네들이 어찌한다 해도 단지 얻을 수 있는 건 고려와 백근 조금 넘는 이 몸뚱아리뿐이네. 나를 죽이고 죽여 100번을 죽여보시게 백골이 다 썩어 나가고 몸뚱아리가 흙이 되어 먼지가 된다 한들 이 몸 안에 있었던 한 조각 총을 향한 붉은 마음은 일편단심은 가지지 못할 것이네. 그 마음 가상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승님, 나 자네가 가질 것이 하나 있기는 하네. 천년의 악명. 자네는 이 정몽주라는 이름과 내일 아침부터 천년 동안 얽혀 기록되고 회자될 것이야. 잘 감내해 보시게. 예, 그리하지요. 선생과 현생에 얽힐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기나긴 역사에 천년만년 선생과 얽혀 누려보겠습니다. 영규야! 삼봉, 자네 말대로 됐군. 고려의 천년 대계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치려 했건만 이 나라는 끝이 나고 내가 천년을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인가.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으시오다. 보은대감이 어젯밤에 이어서 궁으로 돌아가다 살해당했음에. 살해라니요? 대체 누가? 방어이가 그리한 것 같음에. 자, 가자!